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멕시코 빈테라 로드원 시리즈는 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오리지널 모델의 느낌과 외관을 선사하는 시리즈입니다. 자연스러운 울림과 함께 특유의 멋진 에이징을 보여주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었으며 수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용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연주자들이 좋은 빈티지 팬더에 기대하는 벨라이크 사운드와 함께 편안한 연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팬더의 톤을 더하고자 새로운 픽업을 장착하였으며 바삭하고 노트 하나하나의 질감이 살아있는 사운드로 완성하여 어떤 스타일의 음악에도 적합한 사운드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멕시코 빈테라 로드원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투데이 스탯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멕시코 빈테라 로드원 50th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멕시코 빈테라 로드원 60th 스트라토캐스터, 팬더를 대표하는 5,60년대 스트라토캐스터의 특징을 완벽하게 재현한 두 모델을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은 이 디스토션을 먹였을 때 팬더답지 않다 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이 좀 웃긴 얘기지만 없는 자들의 커스텀샵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못 가진 자들의 커스텀샵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로드원 시리즈 처음에 출시됐을 당시에 많은 인기도 끌었지만 그 연주자들이 원하는 부분들 를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라는 메리트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는 네. 시리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하이웨이 원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네, 네, 그렇죠. 하이웨이 원 시리즈랑 이 로드 원 시리즈가 동시에 출시가 되면서 이 로드 원 시리즈, 이 레릭
그러니까 레릭이 약간 뭐랄까 그냥 이 팬더 커스텀 샵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좀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 그런 느낌들은 있지만 개인이 기타를 사다가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서 깐 것보다는 훨씬 수준급의 네. 레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사용감을 가진 듯한 느낌의 빈티지한 팬더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빈테라 로드원 시리즈의 이 장점이기도 하죠. 네, 확실히 좀 USA에 좀 접근하기 어려우신 뭐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뭐 가격대 부분 때문에 좀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요즘 같은 글쎄 저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요즘은 기타 사기 악기 사기 정말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대별로 각자 포지션별로 그 악기들이 다 존재하고 예전 같으면은 뭐 100만 원 초반대로 악기를 사려고 하면 사실 뭐 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입을 모아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음악 좀 한다 기타 좀 쳤다 하는 선후배들이 아니면 뭐 선생님이든 조금만 더 붙어서 더 좋은 거 사라 아니면 조금만 더 차라리 중고를 사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줬는데 요즘은 새 제품 같은 경우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또 역시나 뭐 맥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뭐 물론 외관에서 주는 그런 뭐 마감이라든가 뭐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뭐 팬더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라서 그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레릭된 레릭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니트로 피니시 자체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일단은 그런 데서 오는 또 좀 레어한 느낌도 있으실 거고 일단 소리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지금 각자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영님께서 현PD님께서 그 설명해 주신 그 바삭하다라는 느낌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나무도 정말 바삭하게 말라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넥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주 플레이 컨디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연주를 해보고 맞춰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요렇게 선택된 나무들의 특징이 사람 손때를 타면서 이제 피니쉬가 점점 고르게 변해가는 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지시면 너무 건조하다 나무가 너무 말라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요런 기타들이 사람 손때를 타면서 사람이 유분을 먹는다고 하죠. 이렇게 손에 이제 땀도 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피니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결이 좀 달라지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요 설명 끝 한마디로 정해드리면 쓸수록 내 악기가 되어가는 그런 기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 팬더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스콰이어를 포함해서 모든 팬더에서 출시되는 기타들이 굉장히 이 특유의 그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론 같은 USA 모델, 동일한 모델도 기타를 두 대를 두고 사운드를 들어보면 소리가 일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각 포지션마다 멕시코 빈테라, 멕시코 빈테라 로드원 요런 차이를 가지고서도 사운드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네. 참 신기하다 그리고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팬더들을 만나봤지만 이 로드원 시리즈 역시 또 로드원 시리즈만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주자분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로드원 시리즈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군 모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